지금 뭐가 하겠다는 거야? 아니 현실이 갈길이 아니 물건 정도가 아니라 못 갈 수도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수상한 다락방의 사장 권기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여기를 이렇게 열심히 공을 들여서 꾸미고 이제 손님들도 받고 하는데 바구니요. 아 바구니요. 아, 죄송해요. 어 민준님 이건 등록 근데 아 그래요? 지금 이게 맞나?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나? 과연 이게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있는가?는 저보다 좀 더 객관적이고 저보다 경험 많으신 분의 어떤 피드백과 비판. 조언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왔거든요. 오늘 오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 진짜 같이 모시기 어려운 분이에요. 그래서 전 지금 긴장이 굉장히 많이 되는 상황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브랜드를 만드는 여자 노희영입니다. 왜 이렇게 웃어? 제가 진짜 존경하는 이제 노 대표님이시고 이것도 짜고 쉴 데가 없어. 맛이 쉴 데가 아우 이거 안 되겠는데 외국 사람들한테 창피해. 이분이 지금 오늘 이런 매장에 왔다는 것 자체가 왜 재밌는데 엄청난 일인데 근데 깔 생각하니까 약간 재밌으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지 네. 않을 거야. 네. 그래서 진짜 대표님 매장이라고 생각하고 네네네. 약간 저를 진짜 아껴주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를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네네네. 살다가 지적을 해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너무 많이 돼요. 네네. 어떤 공간인지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문화 공간이에요. 복합 문화 공간. 여기서 즐길 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물건을 사게 만드는 이야기가 있는 라이프 스타일 샵이거든요. 소문 거창한데 모르겠다. 네. 자. 여긴 이제 커튼. 이제 뭔가 네, 신비로운 공간이 딱 펼쳐지게끔. 짜잔. 네, 이렇게. 커튼을 딱 열면 뭔가 너무 신비롭지 않아요? 벽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초원이 펼쳐져요. 네. 깜짝 놀랄 정도. 그렇게 깜짝 놀랄 정도는 아니죠? 네. 아니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뭘 하기를 원하는데? 여긴 이제 즐길 공간이에요. 요즘 젊은 여자들의 즐길 공간이라고 하면 포토존이거든요. 뭐니 뭐니 해도 이뻐야 돼요. 일단 내가 볼게. 네. 이뻐야 되는 게 중요한 건 네, 네. 사진을 딱 들이댔을 때 네. 사진 컬러가 좋아야 돼. 네. 떠. 네. 아, 좀 뜨죠? 여기 한번 봐봐. 좀 날라 색깔이 네, 네. 그쵸? 네 요런 색깔들이 더 디테일하게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 친구가 좀 낮아가지고 아. 조명을 좀 위에서 쏘면 좀 괜찮은데 좀 어쩔 수 없는 면이 배 안에 있는 거다 보니까 요건 뭐예요? 이제 여기는 이제 포토존 이렇게 앉아서 여기가 토끼의 정원 같은 컨셉이거든요. 이제 앉아서 이제 거울샷 찍는 거죠. 아 귀엽다 그러죠 좀 아까 서 있을 땐 별로였는데 앉아 있으니까 괜찮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저희의 진짜 PB 제품. 이게 뭐요? 가래떡. 요게 지금 난리예요. 맛있어? 먹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먹는 게 아니고 스트레칭 거고요. 이렇게. 나 이런 거 좋아하는데. 네. 오 좋아요. 오 좋죠. 그럼 복구가 돼요. 그럼 안 찢어져요 이게. 네. 가지고 괜찮다 이거 괜찮아. 괜찮죠? 괜찮다. 이건 뭐야 이거? 요것도 요거랑 비슷한 건데 어른들 손장난 하는. 이거 이래야 치매가 안 걸린다더라. 그러죠. 이거 이거 괜찮아요 제품? 좋네. 괜찮죠? 이것 때문에 치매는 안 걸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포토존이 또 있고요. 여기에 이제 요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 닭장에서 알을 낳은 이제 알. 여기 요건 포커스로 어때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뭐를 하겠다는 거냐.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듣기는 듣는데 이게 뭘? 그래서 저희가 아,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씩 만지면서 그렇죠. 산다? 이게 네. 몇 평이나 되는데? 20평. 지금 봐. 자, 큰 거. 자, 네. 하나, 둘, 네. 셋, 넷. 네. 네 개 팔자고 이거래? 그렇죠. 네.
여기 저야. 나는 내일은 여기가 또 들어가서 네. 또 뭔가를 깜짝 놀랄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매장이다. 이건 너무 말도 안 돼. 이건 너무 웃지. 이건 상술이 아니라 사기야. 사기. 어? 사기야 사기인가? 자, 다음 공간 갈게요. 여기. 여기는 이제 완전 반전 컨셉. 약간 뭔 반전이야? 해리포터. 네버랜드. 약간 이런. 뭐 어디가 해리포터야? 아, 요거 요거 근데 벽지랑 요 감성 괜찮잖아요. 아, 중국집 같아. 어, 색깔이 왜 이래? 중국집 같아. 해리포터는 뭐 카펫만 깔면 해리포터야. 카펫만 치면 해리포터야. 아니 뭐 이게 지금 생긴 게 이상한 게 아니고. 네네. 이런 특히 빈티지 같고 마녀들이 쓰는 막 이렇게 네. 뭔가 이런 공간이든지 뭔가 그러려면 훨씬 더 빽빽해야 돼, 내가 볼 때. 네. 오히려 더 뭔가 막 이런 데 다 주렁주렁 달려 있어도 되고 네. 여기만 있는 뭔가를 만들지 않으면 사람들이 오지 않아. 왜냐면 또, 네. 인터넷으로 다 되는데 네. 굳이 이렇게 오프라인을 찾아오려면 그렇죠. 뭐가 달라야 되거든. 좀 더 명확 컨셉이 확실히 명확하고 남들과 약간 그럼, 차별화가 있어요. 여기 오고 싶게 해야 돼. 네, 네. 해리포터 컨셉인데 나름대로. 아니 전혀 해리포터 없대니까. 해리포터 어디 있어 여기? 중국집 같아요. 어, 중국집. 해리포터 어디 있어 해리포터? 해리포터 어디 있냐니까. 칼펫 하나에 뭐 등 달면 해리포터니? 안돼 안돼. 아직 갈 길이 갈 길이 아예 뭐 먼 정도가 아니라 못 갈 수도 있어. 더해? 아니요 아니요. 뭐 또 딴 네. 얘기 할 거 뭐 있어? 어 이제 대표님이랑 이제 앉아서 이제 카메라 설치하고 그래, 그래. 이제 앉아 네. 그럼 빨리 네. 아, 중국집 같아. 아, 뭐 어디가 해리포터야? 왜 이렇게 어? 어 이번엔 내가 떨린다 내가 떨린다 네. 근데 하나도 아 빨리 이게 얘기들을 해 빨리. 이제 이렇게 간단히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누구를 보고 이제 긴장하고 이렇게 쩔쩔매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아, 어떤 분이길래 이러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마케도 네. 브라우니 네. 비비고 만두. 네. 어, 방해 그냥 뭐 명량 또 시들이 급죠. 전체적으로 나는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고 요즘은 사실 지금 롯데백화점을 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좀 되게 허접한 또 제가 저의 썰인데 대표님 처음 뵀었을 때 저는 너무 흥미로웠었는데 일단 저는 노이영이라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었어요. 사실 아~ 젊은 사람들 잘 이렇게 모르니까. 몰랐는데 아셨어. 예, 얼마 버니? 이러시. 예, 하이, 뭐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좀 있다가 핸드폰에서 전화가 오는데 고소영 이렇게 전화가. 아, 나한테. 예, 아니 고소영이 왜 전화가 오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저는 그 고소영이 아닌 줄 알았어요. 뭐 통화를 하시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 이런 분이시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내가 좀 더 높게 부를 거. 네, 얼마 버는지. 그래서 좀 잘 보였을 텐데. 그래도 이제 대표님이 또 보신 또 저의 또 이렇게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려고 하고 네. 그리고 나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네. 사실 나는 인플루언서들보다는 연예인들하고 훨씬 더 가깝게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 연예인이 갖고 있는 힘하고 또 다른 힘이 있어요. 인플루언서들은 왜냐면 소통을 하는 힘이거든요. 네. 연예인들은 소통하지 않아. 왜냐면 네. 그냥 그 이미지를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나 스스로 일방적인 거지. 네. 근데 이게 이제 유튜버나 네. 이제 인플루언서들은 쌍방형 셀러브리티다 보니까 빨간독 소리 지금 오고 있어요. 박미진님이 정재열 내장형이라고 5만 원 싸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이 또 조그만 실수하면 그 쌍방형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그렇죠. 그냥 내가 선망적인 대상이 어떤 일을 저지른 거랑 나와 소통하던 사람이 뭔가를 실망시키는 거는
다른 일이게 돼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 팬들이 돌았을 때 무섭게 돌아선다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제 그 인플루언서들 보면서 아 이들도 되게 힘들겠다. 아니 진짜 나보고 뭐 유튜버 하라는 사람 막 이런 사람 있는데 내가 그 유튜버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의 삶을 보면 이건 여행도 여행이 아니야. 물 한 모금 먹어도 먹는 게 아니야. 한 머리 빗는 것까지 다. 그래서 내가 아 저들이 대단한 거다. 정말 대단한 노력을 해서 저희까지 온 거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더 그들을 이제 존경하게 되고 나는 진짜 기동 씨가 막 100만 유튜버라 그래가지고 야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근데 옆에서 보니까 너무 성실하고 막 진짜 노력하고 그리고 막 최선을 다 아니 진짜 아니 그러니까 오늘날 근데 이건 왜 이렇게 최선을 다 안 하냐고 어? 이걸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는 안 되고. 더. 저는 또 대표님이 저 되게 힘든 모습도 한번 좀 많이 이제 같이 이제 겪었잖아요. 근데 아니 근데 기특하더라고. 의연히 잘 버틴 것 같아. 대표님이 진짜 그 약간 가족 수준으로 저를 이렇게 너무 관심 있게 많이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했었던 아, 기억인데. 왜냐면 그냥 선배로서 연민이지 연민. 진짜로 선배로서 안타까워서. 왜냐면 여기서 진짜 잘못하면 진짜 뭐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여기서 잘 극복해야 되는. 그래서 뭐 너무 지금 기쁘죠 이렇게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세트까지 또 지어가지고. 근데 이제 반대로 저도 대표님이 이제 좀 힘들 수 있는 이제 순간을 저는 이제 좀 봤잖아요. 네, 그때 이제 대표님한테 제가 또 한 번 맞아 전화해가지고 예, 맞아 들었죠. 괜찮을 것 같아요라고 그래. 했는데 아이 약간 이렇게 하시긴 하셨지만 대표님은 오죽 많이 시켰어요. 그런 뭐 오리온에서 계셨죠, CJ에 계셨죠, 아, 진짜. 뭐 뉴스에도 한 번 지원하게 한 번도 맞아. 이걸 보시는 분들이 또 많은 힘듦을 자기 나름대로 겪고 있겠지만 진짜 힘듦을 겪었던 진짜 사람으로서 이거는 정말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게 답이에요. 그리고 만약 진짜 잘못했으면 반성을 철저하게 하면 되고 정말 억울하면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면요 세상에 억울한 일은 없어요. 뭔가 내가 했어요. 다 잘못한 건 제가 다 잘못한 그쵸? 아니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잘못한 건 아니지만 이 얘기를 들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때 아 내가 그것조차 하지 말았어야 되는구나. 내 인생에서 가장 내가 이제 행운이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오리온 제과의 이화경 사장님, 시대의 이지연 회장님, 이미경 부회장님 다 전화번호 있으세요? 그럼요. YG 양 회장님. 양 회장님도 전화번호 네네네 다 전화 알죠. 한번 받죠. 봤죠 다 당연히들. 네. 근데 진짜 내 보스들이 진짜 멋있었어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사실 GD 같은 사람이 지금까지 저렇게 아우라가 있는 저런 애들을 만들어낸다는 건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네네. 지금 뭐 이번에 이제 새로 블랙핑크 다음에 네네. 베이비 몬스터인가? 네. 나오는데 네. 장난 아니에요. 그래요? 진짜 거의 뭐 제니가 10명?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 이미경 부회장님은 사실 대한민국 영화사에서 부회장님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영화는 있지 않았어요. 정말로 영국에서 올림픽을 할 때 그 폐막식에 비틀즈, 해리포터, 제임스 본드 그 영국 컨텐츠가 그날 다 나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와 영국의 컨텐츠가 이 정도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컨텐츠가 다 영국 거예요. 그거를 우리 부회장님이 그날 다 썼어. 하다못해 영국 여왕까지 그날 나온 애들을 쫙 쓰면서 네네. 자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야. 컨텐츠의 나라. 근데 이것을 산업화시켜서 돈을 번 건 누구니? 누굴 것 같아 돈은? 대기업? 미국이 번 거예요. 할리우드가. 해리포터도 퍼블리싱은 미국에서 한 거야. 제임스 본드 영화도 할리우드에서 만든 거야. 개개인의 컨텐츠는 영국 거지만 시스템을 만들어서 산업화시켜서 돈을 번 나라는 미국이에요. 그거를 쓰시면서 자
컨텐츠를 할 수 있는 쪽은 YG, SM, JYP 이런 애들이야. 핫도그? 어, 그래 네. 핫도그 좋아. 그런 애들이야. 그러면 네. 산업화 시킬 수 있는 데는 어디냐면 네. 우리 CJ ENM이야. 오, 네. 니넨 지금 뭐 하고 앉아 있니? 그거를 모든 임원들한테 다 보내셨는데 나는 그 글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 뛰었어요. 오. 맞아. 내가 해야 되는 일이 그런 거야. 네. 나 진짜 반드시 내 CJ 있을 때 이렇게 할 거야. 그런 것처럼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뛰고 네. 사실 이제 제가 요새 이렇게 보면 네. 유명인들이 참 힘든 세상이에요. 네.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잘못했다고 했을 때 사과를 하면 인정해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사과를 해도 한 번 잘못한 거 가지고 너무 지적을 하니까 지금 사회가 너무 이렇게 각박하죠.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사랑해서 뭐 이영애 씨, 대장금 비롯해서 뭐 정지훈 씨, 싸이 씨, 뭐 지금 BTS가 최고지만 빅뱅 뭐 어디 가서 우리가 자랑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빛내주기도 했었던. 우리나라 지금 국력을 정말 이렇게 떨치는 거에 일조하는 재산들인데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욕하면 해외 신문에 다 나요. 그게 우리 얼굴에 침뱉기거든. 물론 뭐 너무 나쁜 사람도 있지만 네. 그래도 우리와 동일 시대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그러면 좀 안아주고 난 이런 좀 너그러움을 그렇죠. 젊은이들이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할 얘기는 아니니까 안아주세요 이럴 수 없으니까 아닌데 좀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이니까 네. 좀 안아주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난. 대표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또 사실 뭐 대중적으로 엄청 미움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너무 많고 뭐 그런데 그 이면으로는 또 아니, 뭐 너무 기여와 많이... 공이 있는 거잖아. 아 그럼 그것도 그럼. 알아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딱 세 명 보면 너무 열받거든요. 와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하고 이렇게 하는 딱 세 명 있어요. GD, 지코, 손흥민. 안 돼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 그건 안 돼요. 왜냐면 이 셋과 기동 씨는 다른 게 이게 경쟁자나 자기 타겟을 정확하게 잘 잡아야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전지현을 부러워하면 되겠냐고 그 열받으면 안 돼요. 그들은 그냥 신의 영역이야. 이 셋은 내가 볼 때 그래서 오늘 이제 대표님이 지금 저 나름대로 걱정을 좀 했는데 아 또 혹시 우리 채널에 처음에는 뭔가 누군가가 상처를 드리면 어떨까 싶었는데 아니야 상처 안 받아 네. 애기들이 뭐 네 그래서 좀 편하게 대표님 이번에 또 런칭하신 또 이제 브랜드가 또 있으시잖아요. 아, 네네네. 몰봄 또봄. 네. 맞죠? 떡볶이와 이제 그 중국집 같은 뭐 어디가 해리포터야? 왜 사기? 어? 사기야 사기인가? 어 이번엔 내가 떨린다 내가 떨린다. 네. 근데 이제 대표님 늘 배우시는 분이시니까 어디 젊은 분들의 피드백을 이번에는 이제 내가 테스트를 받는 제가 또 억지로 말하시다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빨리 먹어봐. 네. 너네 노력한다. 저희 이거 만들어 진짜 죽을 뻔했어요. 여기? 저희 이거 벽에다 탁하실 저희가 직접 다 한 거예요. 네. 고속터미널 사와가지고. 웃기지 않니 얘네? 웃기는 애들이야. 돈을 벌겠다고 정말 사기꾼 같은 거 지금. 아우 진짜. 아우 정말. 네. 연정 카메라 한번. 네. 제사도 안 해주시네. 하나 둘. 어 이번엔 내가 떨린다 내가 떨린다. 네, 제가 또 미식가 중에 한 명이거든요. 또. 이렇게 해서 한번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 지금 드라마에서 나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멀리서 네. 보면 푸른 봄이라고. 네, 이거 이렇게. 네 맞아요. 우리 처음 지금 소개하러 나온 TV예요. 핫도그 네. TV가. 아 네. 그럼 어떻게 먹을까요? 이거 이렇게 덜어 먹으면 되겠죠? 뭐 떡볶이? 네. 그렇죠 그렇죠. 이 떡이죠? 이게 무슨 컨셉의 떡이에요? 안에 이제 좀 드셔보시면 예. 좀 특이할 예. 거예요. 한번 예. 드셔보시고 알려주세요. 어떤가?
진짜 쟁이한데요? 안에 콘이 들어있는 떡볶이 처음 먹어. 맞아. 안에 치즈도 들어있네. 네, 어, 맛있다. 진짜. 좀 뭐 살벌하게 빛나는 할 거라며 이게. 근데 그렇게 안 맵고 적당히 달달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어, 진짜요? 네, 진짜. 어, 맞아. 어. 사실 맛있어 우리 거. 소리가 진짜네. 어, 진짜 맛있는데요? 이게 내가 떨린다 내가 떨린다. 왜냐면 이게 진짜 왜냐면 내 입엔 맞죠. 네, 맞고 네, 네, 네. 우리 주인은 지금 다 맛있다 그랬는데 어, 이 어린애들이 먹으면 또 이거 맛없다 그러나 네. 이래가지고 지금 약간 긴장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보다 말수가 많이 적어지시고 약간 몸이 이렇게 움츠러지네. 왜냐면 내걸 테스트 받고 있으니까 나도 이제 쫄래. GMO가 뭐예요? 유전자 변형. 유전자 변형 없는 옥수수. 유전자 변형이 좀 있어줘야 맛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GMO가 없다는데 우리 케첩이들은 그런 거 모를 것 같아서. 아, 핫도그의 팬들은 케첩이야? 네, 저희 팬. 너무 귀엽다. 네, 케첩이들이요. 하여튼 이렇게 오늘 대표님과 피드백도 받아보고 저도 피드백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뭔가 리프레시 된 시간이었다. 아 진짜? 네. 어, 나도 약간 쫄았어요. 얘가 맛없다 그러면 어떡하나 이거. 뭔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있는 분이시긴 하지만 그게 뭐 그거에 대해서 보다는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어떤 행보나 노력하시는 거에 전 되게 자극을 많이 받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아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좀 같이 듣고 귀감이 되는 시간 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닌데 뭐 나는 뭐 아직도 달리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것도 되게 재밌고 네, 하여튼 오늘 와주셔서 너무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다음에 또 뵐게요.